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였는데 다시 한번 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로 바꿉시다. 순서랑 수랑 시제. 시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는 무조건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시제를 바꿀 수 있는 건 동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numb이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 마비된, 그쵸? 약 쳐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작은 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with 세 가지 뜻, 제발 시험 볼때 나한테 선생님 이게 몇 번이었죠? 하지 마세요. with가 몇개 있었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누가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데 만들면 뭐 보지도 않을 거면서. 자. don't나 doesn't나 didn't는 뭐라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자, 일반 동사, 특히나 일반 동사 같은 애들은 얘들아, not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not을 짊어지려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 조동사가, 보조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조동사의 핵심, 은솔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오케이? 나는 아니야. 나는 느끼지 않아. 나는 느끼지 않아. 지금 여기서 특별한 하나의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것도 느껴지지 않아. 지금 a single thing 자체가 다 하나를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단한 개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오케이? 뭐 아무거나 단한 개조차도 못 느끼겠어. 이러는 거야. 지금 나 아무 느낌 없어. 이러는 거야. 목적어로 그냥 얘들아 나는 느끼지 않아 단한 개의 것을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딱딱하게 해석을 한 거고요. 오케이? I don't feel a thing. single도 여기서 지금 어라는 말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I don't feel a thing 이러면 나 아무 느낌 없어 이러는 거야. 아무 감정이 없어 이러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는 자, 일단 해부의 첫 번째 뜻. 가지다 먹다 이런 거. 명사를 가지다 먹다 이런 거. 그 다음에 have PP를 만나면, 뒤에서 have가 PP를 만나면 have의 뜻은 뭐예요? have PP를 만나면 have의 뜻은 뭐예요? have PP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럼 have가 거기선 지금까지라는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얘들아. 자, 이거 어떤 구조지, 얘들아? 명사, 동사, 또한 번, 명사, 동사. SV, SV 하는 거 있지. SV, SV 하는 구조. 우리 맨날 하는 SV, SV 하는 구조. 또 오랜만에 보여줘야지. SV, SV 하는 구조. 에서 해부는 뭐라고요? 사역동사. 그럼 여기서의 have의 뜻은요? 명사가 동사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그래서 이름이 사역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만들다, 시키다. 그래서 지금 얘들아 have를 가지고 have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뒷부분까지 꼭 봐야 돼요. have에서 뒤에서 그냥 have 명사하고 끝나버리면 명사를 먹다 가지다가 되는 거고 have 다음에 pp가 나오면 have는 지금까지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have 다음에 명사랑 동사 표현이 한 번씩 더 나와. 작은 s, 작은 v가 한 번씩 더 나와. 그럼 이럴 때 have는 뭐라고요? 시키다, 만들다. 사역동사.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약들이 한 다음에 우리 맨날 make have를 여기 메인 동사 자리가 사역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항상 뭐 해달라 그랬었어? 동사 원형 해달라 그랬었지. 그럼 답은 이거여야 되잖아. do여야 되잖아. 이해돼요? do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게 핵심이야.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s, 조그만 s를 얘들아, 두 번째 s를 약들이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약들이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쉽게 말하면 얘들아, I had My car fix.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거 하나도 없지. SV, SV잖아. 나는 시켰다. 내 차가 고친다.
그리고 지금 메인 동사가 have니까 두 번째 동사 동사 원형까지 알맞게 했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시켰어. 내 차를이 아니라 내차 가라고 해석하는 게이 작은 s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 차가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작은 s를 뭐가라고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순간 얘들아, 얘가 이걸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건지를 꼭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약은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약은 되는 거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차는 픽스 하는 게 아니라 픽스 되는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게 얘들아, 우리 뭐라고요? 이 뒤에 두 번째 때. 그치? 내가 시켰어. 내 차가 고쳐지도록.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약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이 아니라 그 약들이 효과가 있는 상태가 되도록 이거예요. 오케이? 쉽게 말하면 그 약들이 내 몸속에서 먹여진 일을 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done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동사 다시야. 동사처럼 생겼으나 동사로 해석을 안 하고 메인 동사에 맞춰서 앞에 있는 거에 맞춰서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 to가 될 수도 있고 ing가 될수 있고 하나 더 가서 뭐가 될 수도 있어? pp라고 하는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맨날 했습니다. 여러분, too much죠. 너무 많이. 이건 얘들아 뭐라고요? 넘칠 정도로. 적당한 게 아니라 so much는 적당히 많이. 근데 약들이 too much, 너무 많을 정도로 일을 다 끝마친 상태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약이 너무 센가 봐. 이런 거야. 약이 너무 잘 받았나 봐. 이런 거지. 오케이? 약이 너무 잘 받았나 봐. 아까 얘들아, 제목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들아. 약을 막 미친 듯이 뿌렸어. 약을 많이 뿌릴수록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나 아무것도, a single thing,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아마도 약이 too much, 너무 많이 작용을 했나 봐. 이해되지? 그래서 약이 너무 셌나 봐도 괜찮고요. 오케이?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좋나 봤는데 이건 지금 솔직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지. 그치? 나 꼼짝도 못하겠어. 나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는데 don't, didn't 했을 때에 don't, doesn't, didn't 했을 때의 조동사는 그냥 과거에 안 했다죠? 근데 아까 방금 선생님이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해부가 나올 때, 설정을 못해. 해부가 나올 때, 얘들아, 해부에서 절대로 끊지 말고, 뒤에 뭐가 같이 오느냐를 봐달라고 했어. 오케이? 해부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해부 다음에 뭐가 나왔지, 얘들아? PP가 나왔죠. 그치? 해부 다음에 PP가 나오면 해부는 뭐로 해석한다? 지금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들아 굉장히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have 뒤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꼭 have 뒤를 봐주세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have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가지다 명사를 먹었다 이러는 거야. 오케이? have 다음에 pp가 나오면 동사의 pp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have 다음에 명사 동사가 한 번씩 더 나오면 그 have는 뭐다? 사역동사다. 오케이? 만들다, 시키다 라는 동사다.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그래서 지금 얘들아, 해부에서 멈추지 말고, 해부 다음에 PP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지금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지금까지 안 했어. 뭐 하지 않았어? Cut. 캐치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catch up with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누구누구랑 어울리다, 따라잡다 이런 뜻이거든, 얘들아. 캐치가 잡는 거잖아, 얘들아. 캐치 업 하는 거죠. 캐치 업. 바짝 얘들아, 업.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를 잡는 거야.
위드가 나왔어요, 얘들아. 잡으니까 위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통으로 그냥 catch up with라는 표현을 모모를 따라잡다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하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업된 상태에서 얘들아 굉장히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오케이? catch 뭔가를 잡는 거야. 잡으면 당연히 with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되죠. 오케이? 그 사람들 여기도 friend니까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잡아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친구들을 따라잡아서 같이 있어. 이거잖아 지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게 만약에 어떤 시험 같은 거 너희들이 테스트 같은 거 보고 있는 상황에서 catch up with my friends 이랬으면 나는 친구를 따라잡은 거야. 성적을 따라잡았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친구랑 내가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친구를 따라가서 친구랑 같이 있어요를 뭐 하겠다는 거야? 걔랑 놀겠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기억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캐치업 위드에 누구누구랑 어울리다 따라잡다 외워 이게 아니라 얘들아 업이랑 위드랑 캐치랑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런 이런 뜻이 되는 문화를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을 해. 이거는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예요. 충분히 이해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나 여태까지 지금껏 계속 친구랑 어울리지 않았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들아, 첫 번째랑 연결돼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얘들아. 나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지금까지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렸어. 친구들이랑도 안 놀았어, 이러는 거지. 그리고 맨날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에 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준은 뭐다? 하루 24시간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on이고요. 하루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한 지점에 꽂히는 거니까 at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보다 많아지면 얘들아, 이거 공간적으로 갔을 것도 넓은 공간에 이거 하잖아, in은. 오케이?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이라고 표현할 때는 in 합니다. 일단 week이 7일이고요. weeks면 7일이 여러 개 있다니까 일단 적어도 얘들아 14일은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오늘은 못하죠. 오케이? 하루보다 더 많은 기간이 되니까 in이에요. 그럼 이 in weeks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매주. 주말마다? 앞에 거랑 연결해서 가봐. I haven't caught up with my friends. 나 친구랑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았어. 나 친구랑 놀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In weeks. 몇 주 동안. 그렇죠. 오케이? 몇 주 동안. In days 하면 뭐야? 몇? 7 동안. In month. 뭐예요? 몇? 달 동안. 선생님, 어떻게 in이 동안이에요? 지금 여기서 몇 달 안에 내가, 그치? 몇 주 안에 내가 친구랑 논 적이 없어. 이거잖아. 오케이? 계속 지금 뭐야 얘들아? 다 귀찮아 이러는 거지. 다 귀찮아. 친구랑 노는 것도 귀찮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 친구랑 나는 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얘들아 out of 라는 표현이 뭐뭐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안에 있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에 있던 기름이 바깥으로 다 나와버렸어. 자동차를 굴리는데 자 기름통에 있던 기름이 out of, 바깥으로 다 나와버렸어. 그럼 뭐예요? 기름을 다 써버렸어. 다 소모가 되었어. 이러는 거지. 요거 말 이해돼요? 자, 지갑 속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out of, 지갑 바깥으로 다 나왔어. 돈이 지갑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쓰겠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out of라는 표현이 다 써버린, 다 소모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야. 어떤 상태야, 얘들아? 터치, 연락이죠. 연락 바깥으로 나와버린 상태야. 연락을 다 써버린 상태야. 연락이 다 소모된 상태야. 이거 무슨 말이야? 연락해, 안 해? 연락도 하나도 안 해, 이러는 거지. 나 친구랑 어울린 지도 몇 주가 됐고 나 연락도 하나도 안 해, 친구들이랑. 이러는 거예요. 동사의 과거형 4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돼? 동사의 과거형 4개 다시 갑니다. 보여줘야 되겠네. 이놈 시끼들. 자, 지금 상음이 하고 있는 거 ED나 자기만의 동사형 would 같은 거 하면 뭐라고요? 그냥
과거에 그랬어 하는 거고요. 방금까지도 계속했어요. have pp가 되면 have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요 3번은 뭐라고요? 자, 과거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고 하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두 개가 시간차가 있어. 이거 지금 이제 3학년 5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거 미친 듯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대과거.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을 때 이거는 과거가 두 번 들어간 거로 생각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과거보다 더 과거. 그리고 유즈드투는 뭐라고요? 과거에만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여기서 뭘 선택했지 얘들아? Have? 아 이거 지금 얘가 잘못됐나 보다 설정이. Have been. Have been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have를 또 뭐로 해석한다고요? 지금까지 그랬어 이렇게. be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얘들아. 저 have pp까지 동사로 가고요. 우리 지금까지였어. 어떤 상태? Driving. 운전하고 있는 상태였어. 자 어디에서? LA에서 우리는 운전하고 있는 상태였어. 즉 지금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at은 장소로 봤을 때 at은 한 지점에 꽂히는 거 기억나지? on은 뭐라고요? on은 뭐라고요? 접촉이라고 했고요. in은 넓은 지역 아니면 얘들아 벽 있고 이런 룸 같은데. 그리고 to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 솔직히 이거 to LA라고 하는 거랑 in LA라고 하는 거랑 얘들아 느낌이 확 달라져. 여기서 to LA 해도 되거든. 그럼 어떤 느낌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었어 LA를 향해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야? LA가 아니라는 거지. LA로 가고 있어의 느낌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in을 선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LA 안에서만 운전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금 요새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LA 안에서 드라이빙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나 요새 LA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이 in이랑 in으로 전치사를 하느냐 to로 전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 요새 LA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 이해되지? 이해되지? 친구들 만난 적도 없고 친구들이랑 연락한 적도 없고 LA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바로 그 세상은 느껴지거든.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 너무 큰 상태인 것 같거든. 오케이? 여기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있는 세상을 가봐. 아우 너무 커. 별로야. 또 해요. 여기서 얘들아. 이 세상이 큰 게 얘한테 긍정적인 거라면 so로 했을 거야. 그 넓은 세상을 내가 한번 누벼볼게. 이런 느낌의 노래였다면 so big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지. LA 바깥으로 안 나가도 그냥 살만한데 뭐. 그치? 세상으로 왜 나가? 세상은 말 그대로 너무 커. 돌아다니기 피곤해 죽겠어. 이러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아, like나 unlike는 둘 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like 뒤에 명사, like 뒤에는 명사가 있어서 명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unlike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unlike는 얘들아, unlike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둘 다처럼 같이 해요. 근데 like는 like 명사에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unlike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뭘로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 되냐면 얘들아 I am like my mom.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난 엄마를 좋아한다 돼요? 나 엄마 좋아한다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동사는 am이야. 그럼 like는 얘들아 좋아하다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전치사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닮은 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방금 말한 것처럼 명사 같은 되죠. 나는 엄마처럼 엄마와 같은 엄마와 비슷한 상태야. 즉 나랑 엄마는 제가 한 거 맞아 닮았어 이런 거지.
그런 다음에 이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We are alike. 이렇게. Alike 무슨 뜻이라고요? 닮은이에요, 이것도. 그럼 엄마랑 나는 어떤 상태야? 닮은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들아, like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서 모모처럼 모모를 닮은이 되는 거고요. Unlike 다음엔 절대로 명사가 오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얘들아 a floating ball 이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unlike 안 돼. 오케이? like 다음에 명사랑 가는 거예요. 1번적인 하나에 floating, float가 얘들아 뜨다. 둥둥 뜨다. 그럼 ing 2번 갈게요. 둥둥 떠 다니고 있는. 오케이? 야, 얘들아 어떤 풀장 같은데 둥둥 떠다니고 있는 공을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의미 있어요? 의미 하나도 없지. 나 지금 그런 볼처럼 그런 공처럼 살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이해돼요? 수영장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볼처럼 나 살고 있어.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떤 볼이에요? 이거 대세 2번 할 때는 위치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떤 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볼이에요? 인 볼이에요. 그렇죠. 묶여져 있는 볼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break. 부수기 위해서. 근데 break 자체가 아니라 망가지다도 돼. 그냥. 그냥 망가지기 위해서. 이해되지? 망가지기 위해서 묶여져 있는 공이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망가지기 위해서 묶여져 있는, 자, 여기보다 묶여져 있다 라는 표현이 얘들아, 내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be bound to 동사 자체를 너희들이 뭐라고 외우냐면 동사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해요. 이 말 이해돼요? 동사하기 위해서 너 얘가 묶여져 있어. 얘가 지금 이 밥을 다 먹기 위해서야 얘가 이 밥을 다 먹기 위해서 묶여져 있어. 즉, 얘 밥 다 먹기 전까지는 못 나가, 이러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거 뭐예요? 밥을 다 먹어야만 해, 이거잖아. 나는 이 밥을 다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묶여졌거든. 이래서. 오케이? 그럼 동사 할 수밖에 없어. 동사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break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런 떠다니는 볼이에요. 오케이? 언젠가는 이렇게 떠다니다가 그냥 부서지겠지. 그냥 망가지겠지. 그냥 바람이 빠지겠지. 이러는 거지, 얘들아. 공이 break 한다는 건 바람이 빠지는 거지, 얘들아. 그렇죠? 언젠가는 부서질 운명인 것밖에 없는 난 그런 떠다니는 볼이야. 됐어요? 됐어요? snap은 얘들아, 여기서 뚝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죠. 뚝! 딱! 이런 표현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 치는 것도 스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줄이 중간에 뚝! 하고 끊어지는 거. 동사로 가면. 오케이? 스냅 자체는 뚝! 딱! 약간 이런 뜻이야, 얘들아. 스냅! 그러니까 약간 소리 낸 것처럼. 넉! 넉! 하는 것처럼. 오케이? 근데 이게 동사로 가면 얘들아, 줄이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중간에 뚝! 하면서 끊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뚝! 끊어집니다. 뭐가요? My psyche. 나의 영혼이, 나의 정신이 뚝! 끊어집니다. 이거 unlike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거야. 아까 했지, 얘들아? unlike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like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서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twig라고 명사가 나왔죠. 오케이? 나는 일반적인 하나의 twig, 가지처럼 오케이? 가지처럼 내 영혼은 뚝! 끊어져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신줄이 뚝! 끊어져요.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놓치마 정신줄 하잖아, 얘들아. 정신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뚝! 끊어지는 거야. 마치 모처럼 가지가 똑! 부러지는 것처럼. 됐어?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나는 그냥 원해요. 앞으로 동사할 것을 잊어. 투부 성사의 가장 큰 핵심, 얘들아,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퍼 아니면 두 가지로 기억해. 나머지 동사의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투가 90% 이상이고요. 이거에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돼요 라고 하면 투 1번은 앞으로 해야 할 것,
ing 1번은 뭐라고요? 하고 있던 것, 이미 했던 것의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원투는 내가 지금 원해, 앞으로 할 것을 원해가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무조건 투다. 나는 뭐 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뭐인지를? 이프 보세요. 동사 라면 말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동사인 지를. 오케이. 뭐인지를 보기를 원해요? 너도 느끼는 지를.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그냥 하나의, 얘들아, 그냥 하나의 아무 감정 하나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same 앞에는 무조건 더를 붙입니다. Okay, the same, the last, the best 이런 식으로 the only 이런 거 얘들아. 꼭 더 붙는 애들 몇 개 있다고 했어. Okay?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Okay? 내가 그냥 보고 싶어. 누구만큼? 누구처럼? 나처럼 하는 거죠. Okay? 자, don't, doesn't, didn't는 얘들아 낫을 짊어지기 위해 온 조동사. 그리고 또 한 번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서 do not, does나, did는 뭐 때문에 온?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온 조동사. 그럼 은솔아,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하니? 얘들아, 그럼 선생님 are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얘들아, are는 조동사 아니야. are 자체가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뒷부분에 얘들아 일반 동사가 있잖아, 지금 여기서.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넣어주는 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얘들아 get이라는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be라는 동사를 넣는 게 아니라 do not, does나, did라는 조동사를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하니 너는 지금껏 get하니? 이거야. 여기서도 얘들아 너희들 조심해야 돼. 오늘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 have에서 그냥 끊으면 안 돼.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have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랬죠. 그게 우리 평소에 하던 get도 마찬가지예요. get 다음에 명사 오면 명사를 가지다, 얻다, 받다 정도 해석이 되고요.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라고요? 형용사는 상태가 되다, be become. get 다음에 얘들아 명사, 형용사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그 전에 했던, 다 전에 했던 건데 바로 연결해서 하지 않고 거의 한 달을 지금 이걸 쉬었잖아.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리는 것도 있겠고 좀 생각이 나는 것도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get은 뒤에를 가는 거야. A little bit, 조금. 조금은 어떤? Tired 한. 피곤함을 느끼는 형용사가 왔죠. 그럼 여기서 get은 뭐예요? be become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너 되는 되니? 이러는 거지, 그치? 너 그런 상태이니? 이러는 거야. 너 지금 그런 상태이니? 조금은 뭐? tired,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 tired만 봤을 때 이거 비동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은 get이에요. 이게 아무리 be become처럼 해석이 되더라도 get은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 do로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봐, 얘들아. A few랑 a little이랑 이것도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야. 뜻은 똑같아요. 뭐예요? 조금. 근데 우리 맨날 하는 거, 얘들아. 영어는 순서, 영어는 s에 집착한다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가 있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냐? A few는 얘들아, a few books처럼 얘들아, 셀 수 있는 명사에 반드시 s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들아, 여기 tired라는 건 여러분, a little bit tired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이 bit이 셀 수 있는 거였으면 여기에 s가 있었을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A few bits 이랬으면 돼. 오케이? bit이라는 건 얘들아, 조각이거든, 조각. 조금의 조각 이러는 거거든. 근데 지금 빛의 S가 없어요. 그럼 a little bit 자체를 너희들이 얘들아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S 없죠.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고 a little 붙은 거예요. 해석할 때 그냥 조금. 오케이? 자, 조금 피곤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니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당연히 명사 나와야 되죠. 자, of가 뭐뭐의라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think of, think about 하는 것처럼 여러분 about,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of랑 about을 서로 바꿔쓸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또 나왔어요 여러분. alike는 뒤에 없어야 되지. like 명사, like 주어 동사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alike 뒤에는 같이 해석할 거 절대 없어야 돼 뒤에. 오케이? 그럼 like 뭐인 것처럼, 네가 인 것처럼. 근데 not까지 가니까 아닌 것처럼. 진짜로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그치? 이게 됐어? 네가 정말로 행복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삶에 대해서 약간 피곤한 감정을 느끼니? 이러는 거지. 피곤해졌니?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또 나왔어요. 원하지는 않아. 뭐 하는 것을? 죽는 것을 또 원하진 않아. 이게 지금 여기 얘들아 핵심이지 얘들아. 되게 지금 사는 게 삶에 대해서 피곤함이 느껴져. 그렇게 많이 really 진짜로 뭐 그렇게까지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은 것도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마치 지금 그게 뭐 같냐면 네가 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걸려인 는 상태인 것 같아. 행은 여러분 둘 다 가세요. 행은 걸다도 되고 걸려있다도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네가 걸고 있어는 이상해. 네가 걸려있는, 매달려 있는 상태일 것 같아. 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A thread, 하나의 실에 의해서. 그럼 실에 걸려있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거미가 다른 곤충을 먹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건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의 느낌이 된 거야. 오케이?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거미줄에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벌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버그잖아. 이해되지? 아까 처음에는 무슨 버그가 나왔지 얘들아? 약을 미친 듯이 많이 뿌려진, 그치? 약이 미친 듯이 많이 뿌려진 벌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느껴짐이 이거예요. 근데 you gotta, you gotta라는 표현이 이제 다음 노래에도 나올 거예요 얘들아. get to, have got to 세 개가 다 돼요. 근데 너희들이 편하게 가면 얘들아 have to로 가면 돼. have to 무슨 뜻이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와 얘들아. 아까 have의 명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먹다, 명사를 먹다, 가지다. have 다음에 pp가 나오면? 지금까지 동사 했다. have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have 다음에 명사 동사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요 네 가지. 아까까진 세 가지만 했는데 하나가 더 나왔지 지금 얘들아. 요 네 가지에서 끝내면 돼. have 뒤를 잘 보세요. 오케이? 오늘의 핵심, have 뒤를 잘 보세요. 하나가 더 나왔어. have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면 뭐 하라고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한다. must의 뜻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야, 너 지금 실에 매달려 있어. 거미줄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have to survive. 어떻게 해야만 해? 살아남아야만 해. 죽을 때까지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거미가 와서 너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또 그럴 순 없잖아. 이해되지? 이 실에서 벗어나야 돼. 살아남아야만 해. 오케이? 왜냐하면 너는 또 나왔어. You gotta survive.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건 마치 뭐 같냐면
너의 몸이 있는 것과 같아. 어디에?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아. 여기서는 아무 룸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뭐 네가 있는 그 장소의 느낌이에요. 네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장소. 오케이? 오케이? 자, 네가 그냥 그 내가 있어야 하는 내가 뭐 일터든 집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오케이? 있어야만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랬어? 근데 또 나왔어. 너는 뭐다? 진짜로 거기에 있지는 않을 때.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그래서 더 룸이 되게 중요한 게 얘들아 네가 있어야 하는 그 장소야. 여기서 더 룸이 이해되지? 네가 학생이라면 너 지금 넌 교실에 있겠지? 학교에 있겠지? 네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겠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더 룸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그 장소야.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유해보세요. 그 장소에 분명히 있긴 있지. 너의 몸은 Your body 너의 몸은 그 장소에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진짜로 있진 않아. 그럼 이건 뭐는 없다는 거야? 정신이나 영혼은 없어라는 표현이 되죠. 이 진짜로의 표현이 진짜로 거기에 네가 있진 않아 라는 건 네 정신이나 영혼은 딴 데 가 있어. 집중이 안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또 어떤 기분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기는 해. 공감을 하기는 해. 이거지. 해부 다음에 명사 나오니까 바로 가지고 있다라고 바로 해석해버리죠. 네가 공감을 하기는 해. 네 안에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어저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랬겠구나. 공감을 하는 마음은 인사이드 네 안에 가지고 있어. 근데 또 나오지 얘들아. 근데 넌 안 해. 뭐 안 해? 정말로 care 신경을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 나한테 왜 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너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내 마음속에선 뭐 하고 있어? 뭐 별로 신경 나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계속 공감이 오고 있어요. 자, 또 뭐 같냐면 네가 인 것 같아. 어떤 상태? 되게 프레쉬한 상태야. 상큼한 상태야. 상큼한? 상큼한 상태야. 뭐가 다 떨어져서?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다 떨어진 상큼한 상태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까, 이게? 어떤 얘들아, 어떤 애정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 이러는 거지. 이해돼요? You're fresh out of love, 얘들아. 그치? 어떤 것에 대한, 얘들아, 공부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이 상큼한 상태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잖아. 이러는 거잖아,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사랑이 다 떨어져서 되게 상큼한 상태야. 앞으로 뭐 뭐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지금 백지의 상태야. 이러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나 얘들아 사랑이 다 떨어져서 상큼한 상태야라는 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좋게 말하면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지만 나쁘게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했어. 오케이? 사랑이 다 떨어져서 상큼한 상태, 신선한 상태, 즉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오케이?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그거 아는데 근데 그게 또 나왔어 얘들아. 해부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고요? BP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 내가 있는 그 공기 안에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그게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아. 잡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정확해요? 아니지 얘들아. Up in the air. Up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얘들아 공기 중에 있어요. 이 표현이잖아 얘들아. 공기 속에 있어요라는 건 공기 중에 있어요. 이 표현이잖아 얘들아.
그럼 얘들아 약간 뜬구름 잡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확실하지 않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네가 지금 사랑이 다 떨어졌어. 이해돼요? 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떨어졌어. 근데 어딘가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아예 없지는 또 않아. 이러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게 in the air의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있기는 해.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아예 사랑이 없진 않아. 있기는 해. 어디에 있는지, in the air,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는 계속 동사할까? 로 했잖아. 근데 뒷부분에 동사가 없거든. 오케이? 이거 지금 형용사예요. 그럼 지금 이거 M으로 가는 거예요.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런 상태일까? 이런 거. 내가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일까? 이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를 안 했는데 이러지 마. 체크를 안 했는데 형용사로 가면 돼요. 당연히. 오케이? 일까? 내가 어떤 상태?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일까? 뭐를? 뭐를? 뭐를 지나가 버린 상태? 수리를 그냥 지나쳐온 상태일까? 이건 무슨 말이야? 수리를 지나쳐온 상태래. 수리했어? 안 했어? 수리가 필요한데 귀찮아서? 안 했어. 오케이? 아, 나 지금 나 고칠 거 되게 많은데. 그치? Repair 할 게 너무 많은데 Repair를 past, 지나와 버렸어. 이해돼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나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엔 너무 늦은 걸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도 얘들아 늦은 이런 거 없죠? 어디에도 지금 Am I past repair? 이라는 표현에 얘들아 늦은 이런 거 없잖아. Late 너희들이 되게 좋아하는 Late 이거 없잖아. 근데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repair를 지나친 상태일까? 라는 건 아, 고치기엔 이미 늦은 걸까? 너무 많이 와버렸나? 이러는 거지. 됐어? 됐어? 다시 한번 A little bit tired. 조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오케이? 뭐에 대해서? 당연히 시도. 동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데 이미 한 것을 시도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할 것을. 지금 아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어떤 것도 되게 피곤하다 그랬지? 내가 I don't care. care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honesty, empathy, 공감하는 마음은 있기는 해. 근데 사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케어하지는 않아. 신경 쓰지는 않아. 근데 또 상대방한테는 그 나한테 왜 말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얘들아?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A little bit tired. 뭐예요? 조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이런 거지. 오케이? 뭐 할 때? 사실은 내가 안 할 때 이거잖아요. 이거 조동사 아니에요? 안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조동사도 맞기는 한데 얘들아 대동사로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건 care 하지 않을 때의 느낌이거든. 사실은 내가 care 하지 않는데도 이러는 거죠. When I don't care. 사실은 내가 신경 쓰지 않는데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도 A little bit tired. 약간의 피곤함을 느껴. 이해됐어? 또 약간의 피곤함을 느껴. 뭐에 대해서? 되게 빠른 repair. 수리에 대해서도 피곤함을 느껴. To cup. 뭐 할? 넘길. cup라는 표현이 얘들아 다루다 라는 표현이거든. handle with 하는 것처럼 여러분. cup라는 게 수리해서 넘기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근데 얘들아 빠른 수리래 여러분. 빠른 수리래. 지금 아까 수리를 지나쳐 오는 것도 있었는데 얘들아 수리를 하려고 해도 얘들아 빠른 수리래.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야? 막 허겁지겁 고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허겁지겁 고쳐서 to cope 넘겨버리는 거야. 그 상황을. 이 말 이해돼요? 이 말 이해돼요? 수리를 그냥 지나쳐 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꼭 이 상황에서 고치고 가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뭐예요? 너무 빨리 고쳐. 너무 빠른 수리를 해.
즉 허겁지겁 대충 고친 다음에 넘겨버려. 오케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a little bit tired 뭐예요? 좀 피곤해졌어. 실증이 났어. 이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뭐에도 실증이 났어? thinking. 가라앉고 있는 것. 여기서 얘들아 사람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표현은 얘들아 얘 여기서 쭉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소파에 누워서 가라앉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도 솔직히 뭐예요? 좀 피곤하긴 해. 오케이? 자, 대어른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즈랑 아는 뭐 보고 고른다 얘들아?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고른다. 자, 물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복수,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를 is로 선택했어요. 자, there's water.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In my boat. 어디에? 내 보트. 나라는 보트지, 사실은. 내 보트 안에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지, 얘들아. 아니면 내가 지금 타고 가는 보트니까 나의 인생이지, 얘들아. 근데 지금 나라는 보트 안에 물이 있대. 보트 안에 물이 있는 건 정상이야? 안 되잖아. 그쵸? 나라는 나를 만약에 보트라고 생각했을 때 보트는 그냥 쓱 물 위를 가야 되는데 보트 안으로 물이 들어왔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는 거지. 나라는 보트 안에 물이 있어. 즉 나라는 사람은 망해버렸네. 이번 생은 망했네. 이번 보트는 망했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들아 thinking이랑 연결이 되지. 보트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건 뭐야? 나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hardly는 몇 번 봤어요 여러분.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동사랑 같이 해석되면서 이거 다섯 개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얘들아 not이 있는 것처럼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뭐를? 숨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숨을 못 쉬겠어. 이런 거지. I'm barely breathing. 그쵸? 나는 거의 숨도 쉬고 있지 않아. 이해됐어? 숨도 계속 참고 있어. 뭐 하면서? 3번으로 갈게요. 하고 있는 가도 돼요. 노력하고 있는 해도 되고 노력하면 저 해도 돼요. 자, 노력하면서 뭐 하는 것을 또 넣었어요? stay. 머무르는 것을 어떤 상태로? 떠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나라는 보트, 내 인생이라는 보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가라앉고 있다는 거야. 내 인생이 솔직히 얘들아 나라는 사람이 가라앉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지금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오케이? 가라앉지 않는 거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아 노력하면서 숨도 거의 쉬고 있지 않아. 수영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숨을 참고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떠. 중간에 얘들아 수영하다가 숨 쉬려고 하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숨 쉬는 것도 참아야 돼 이러는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라앉지 않으려고 뭐 했어? 받았어. 이 빠른 수리를 받았어. 아니 지금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sinking,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배를 뭐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지. 물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야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빠른 수리들을 받았어. 뭐 할 수리? 이 상황을 처리할. 이거 3번으로 가도 돼요.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서 quick repairs랑 아까 이런 게 수리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의 느낌이지 여기 얘들아. 천천히 얘들아 정확한 수리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가라앉는 건 막기 위해서 빠른 수리를 받았어 이런 거지.
그럼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서둘러 고쳐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얘들아 서둘러 고쳐보지만. 오케이? 배에 구멍이 났네. 물이 들어오네. 난 지금 가라앉고 있네. 그래서 빠른 수리를 받았어. 서둘러 고쳐봤어. 근데 나는 생각합니다. 뭐라는 것을? 나는 그냥 이다. 라는 것을. 어떤 상태? 그렇죠. 깨어진 상태, 고장 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야? 고칠 수가 없나 봐. 내 배는 안 되나 봐.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는 그냥 broke, 망가졌나 봐. 아까 선생님이 break가 깨다 말고 망가지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선 BPP 안 해도 돼요. 여기선 BPP야. 다른 거에 의해서 망가진 상태. 그리고 내가 나를 망가뜨린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prescription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여러분. prescription. script이 뭐지, 얘들아? 스크립트 혹시 알아? 스크립트? 스크립트 어디서 들어봤죠? 너희들 대화문 같은 거 할 때 script라는 표현을 하거든? script는 얘들아 뭔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말 같은 거를 얘들아 받아 쓴 걸 script, 대사, 대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prescript 뭐예요, 여러분? 미리 먼저 쓴 거야. 오케이? 미리 먼저 쓴 거야. 뭘 쓴 거야, 얘들아? 이런 약을 드세요. 라고 써준 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약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약을 받기 전에 의사가 미리 써주지. 이해돼요? 처방전은 얘들아. 처방전은 약인데 얘들아 왜 미리라는 표현이 쓰냐면 의사가 미리 써준 거야 이 약을 먹으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약사한테 가서 약을 받아오죠. 오케이? pre라는 뜻이 미리 이전에 라는 거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script라는 게 쓰다. 오케이? 의사가 미리 써준 거야 이런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처방전.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그냥 아무 처방전은 안 되잖아요. 내가 고장난 데가 있어? 그럼 내 병을 고쳐줄 그 처방전이에요. 그 약이에요. 오케이? 내 병을 고쳐준 그 약은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 약의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러는 거죠. 오케이? 아직 정확한 처방을 받지 못했어요. 오케이? He is on the way 이러면 얘들아 야 세연이 어디 갔어? 이러면 재현이가 말하지 He is on the way 세연이는 지금 학원으로 오고 있는 길 위에 있어요 즉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표현 오케이? 그러면 prescription이 지금 오고 있어요 즉 나 아직은 나한테 그런 정확한 prescription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내 병에 맞는 정확한 처방전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지금 오고 있어. 그럼 어쨌든 써긴 쓰여졌으니까 오고 있잖아. 이해됐어? 아직 약을 먹지는 못했는데 그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발음할 수도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야, 의사가 나 이거 하라고 약 줬는데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어. 막 약 이름 되게 어렵더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dose예요. 한 번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dose라는 표현이. 약의 한 번의 복용량이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 약을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 약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나 모르겠어. 어떤 걸 모르겠어? 그 복용량도 모르겠어. 내가 have to 먹어야만 하는. 테이크에 별표 치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have는 뭐라 그랬지? 똑같이 가지다라도 have는 뭐라 그랬지? 가지고 있다의 느낌이고요. get은 가지게 되다고요. take는요? 가지고 가다죠. take가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은 얘들아 약간 빼앗다의 느낌도 있다 그랬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져가는 거의 느낌이 있다 그랬죠. 너희들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have를 쓰지 않아요.
have a med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have a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약을 먹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뭘 써요? take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뭐하는 거야? 뺏어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뺏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 약을 먹다라고 할 때는 have나 ea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조건 take를 써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have 써놓으면 이거 틀려. 오케이? 오케이? 내가 take, 그럼 해서 그냥 먹다라고 하면 되지, 얘들아. 내가 take, 먹어야 할 양도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얼만큼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약의 이름도 난 발음도 못하겠어. 이러는 거지. 그럼 지금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있어도 난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I wish 나왔어요, 여러분. I wish I could. 왜 could 한다고요? 맞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못하니까 짜증나. 지금 이 말이야, 얘들아. I wish I can이 아니야. I wish I could로 해야지, 얘들아. 말투가 바뀌어서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못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I wish I could count. 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즉, 여러분, 약의 정확한 복용량도 모르겠어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나오기 전에는 아예 모르겠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나오고 나서는 약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는 내가 먹어야 할 약의 복용량도 모르겠어. 한 번에 적당한 복용량을 모르겠어 하고 끝났으면 아예 정말 모르는 게 되는데 야, 나도 count 그 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무 많아서 못 쓰겠어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 병을 고치려면 먹어야 할 약이 너무 많아. 나도 쓸 수 있는 만큼의 약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왜냐하면 나는 알고 싶기 때문이야. 오케이? 오케이? 뭐인지를 이 약이 내가 먹는 약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could를 표현했다라는 건 얘들아 조금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얘들아 지금 if랑 만났잖아요. 말투가 바뀐 거야. 아쉬움이에요. 해석은 그냥 can으로 하면 돼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얘들아 이건 의심이 있는 거야. 아쉬움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오케이? If this can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이 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노래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 노래하는 걸 워낙 오랜만에 해서 선생님이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문법이라던가 말투라던가 과거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잘 섞여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이 노래를 만약에 배웠다면 엄청 헤맸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숨어 있어.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 노래할 때까지 시간도 많으니까 얘들아 이것도 잘 보고요. 그 전에 했던 것도 조금 더 보고 오세요. 네. 또 다 많이 까먹었어요.